일본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즉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조례를 만들고 매년 기념식도 합니다. 2008년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언급이 들어가더니 2014년 1월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황당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매년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에서는 2018년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신한일 어업협정이며 독도가 우리만의 영토가 아니라 한일 간 중간 수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선 독도에 대해 가장 강경책을 폈던 이승만 정부 시절입니다. 그 시절 독도에 대한 우리 측 요구가 관철이 안 되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눈앞에 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공포해 독도를 한국 수역으로 선언합니다. 일본은 열흘 뒤 구슬서에서 한국 선언에서 한국은 죽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섬은 여지없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단 있게 독도를 지켰습니다. 그는 이승만 라인을 넘는 일본 어선을 제압하기 위해 해군까지 동원합니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때까지 나포된 일본 어선만 326척 나포되고 3,094명의 일본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던 1965년 한일협정 때 독도 문제는 또다시 나옵니다. 이때도 양국은 영유권 주장을 하며 맞섭니다. 결국 기본조약에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4개의 부속조항에 한국이 전관 현상을 유지한다. 대신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우리의 영유권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 협정으로 우리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됩니다. 협정 이후 독도 문제는 30여 년간 큰 문제 없이 굴러왔습니다.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9월 맺어진 신한일 어업협정 때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되면서 한일 양국 간 EEZ가 겹치게 됐습니다. 두 나라의 해역은 400해리가 채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1996년 시작된 양국 간 어업협정 개정 협상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던 1998년 9월 타결됩니다. 이때 독도가 공동수역으로 결정됩니다. 애국단체들과 야당은 굴욕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점을 당연히 독도로 했어야지 왜 일본의 요구대로 울릉도로 했느냐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어업협정의 문제일 뿐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용적인 이유로 굴욕 협상 주장을 반박합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고집하지 않는 대신 동해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태 어장에 대한 양보를 얻어냈다는 주장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반박은 아전인수격 주장입니다. 물고기 더 많이 잡기 위해 독도를 넘겼다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물고기 더 잡도록 조건을 제시한다면 제주도 넘겨도 됩니까? 제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 자국의 영토를 경제권하고 맞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국의 영토와 주권과 국민입니다. 돈을 중시하여 영토를 쉽게 넘긴다면 우리나라 영토가 남아 있겠습니까? 왜 중국 사대주의 시절부터 일제시대와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싸워 영토를 지켰겠습니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 땅을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 어업협정 문제로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독도 문제. 더 이상 독도 논란이 속히 사라지길 바랍니다.